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가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90이 되셔서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특이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머니. 네. 그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모시고 다녔다는 그 네. 말씀 좀 또 해보세요. 네. 우리 시아버님은 어디를 가면 그렇게 호랑이가 나와서 꼭 모시고 거기까지 모셔다 놓고 도로 가더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있다가 나오면 또 와가지고 호랑이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집이까지 데려다주고 또 가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자주 그렇게 가는 데서 그 사람이 호랑이가 도와주걸랑 요기를 시켜줘야지 그러시더랴. 그러니까 어떤 큰 동네를 와가지고 큰 동네 대문을 뚝뚝 뚫리며 여기 손님 갑니다 하니까 개가 공공 하니까 호랑이가 훌쩍 넘어가서 그 호랑이를 물고 갔대요. 그러고서로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대요. 그래 우리 아버님도 참말로 내가 생각하기는 참말로 훌륭해서 이런 손자를 뒀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 무슨 말씀이냐면 할아버지가 어디 가실 때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모시고 하고 그 목적지 가면은 없어졌다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 오시고 이러니까 저 선생님이 그 동반하는 그 호랑이도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접할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3대를 도와주는 거요 시방. 예. 네.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부잣집 개가 있는 부잣집 대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개가 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그 개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데 다음은 어머니. 네. 아버지도 호랑이가 모시고 다녔고 어머님도 보셨다는데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대아버지도 어디를 가면 저기 이렇게 산을 잘 갔어. 그런데 산을 들어가서 그때 7월 잊어먹어서 거기서 모두 구서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날 새면 오늘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두 마리가 앉더래요. 두 마리가. 그래서 담배를 피우며시리 너는 그래도 산중에서 어른이지만 난 인간이서 내가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앉더니 또 앉았더래요. 그랬더니 어디서 불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더니 차는 불이 보여서 가려고 그러니까 얼로 가더리야. 얼로 가더니 다 굴었다고 안 했어요? 에? 다 굴어서? 아침 새벽에 닭이 울어서. 아침 며느리?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서 그랬대요. 나 7월 잊어먹고 여기서 산에서 삼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아들을 군인을 보내고 서로 너희네 둘이 치사를 지내느냐고 불을 켜놨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줘서 잡숫고 서로 집에까지 왔습니다. 아니 그 삼태봉. 삼태봉에까지 와서 또 아니 삼태봉을 왜 가 삼태봉을 왜 가 날이 저물어서 거기서 앉았었대. 아니 그러니까 삼태봉에는 왜 가셨어? 떡키로 가고. 석준 내가 너 네가 우리 아들이 삼태봉에 올라가서 호랑이 보셨다며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삼태봉으로 돌아가셨다. 걸로 갔다고? 아니 삼태봉에 떡실에 갖고 올라갔을 때 어머니하고 호랑이를 봤잖아. 응. 그 얘기를 말씀하시라고. 그러게 삼태봉이를 아닌 게라 너희 아버지가 산신을 지내러 가면 나도 쫓아가면 나도 쫓아가서 이제 같이 무릎 꿇고 산신을 지냈는데 불이 환한 게 불이 거기서 밝은 뒤 환하게 비치더리야. 그래서 난 놀랄까 봐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영감도 호랑이가 모시고 댕기고 우리 시아버님도 호랑이가 모시고 댕기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영감 화동은 그 지적을 따라서 내가 거기서 사람에 할 수 없이 청수를 무심했으리. 아이고, 선생님도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아버님도 나를 도와주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자꾸 나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며느리로 얻어가지고 며느리가 동네서. 아니, 집에도 호랑이 와서 자고 갔다며. 네, 집에도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그 헛간이와 잔대요. 헛간이와 두 마리가 자면은 이제 새벽에 집을 가니 저 저희 집을 가느냐고 가고 먼저 우리 애들이 크는 조그만큼한 게 놀랄까봐 그걸 얼른 감추느냐고 거기를 치고 저 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걸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우리 아들을 낳았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도와주고 우리 영감이 도와주고 산신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참 우리 훌륭한 아들을 점지했나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저기 그러면은 제가 태어날 때 네. 태몽꿈하고 동네 사람이 꾼 거. 태몽꿈을 꾸는데 바람을 쥐고 총이 찬태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와서 태했나 봐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태어날 때 또 꿈을 꾸니까 그이가 저기 이름이 수진이요. 그이가 꿈을 꾸니까 우리 산 저기 집이 별이 칠성이 비치더래요. 칠성이 와서 앉아서 붙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상하다 하고 거기가 오니까 참말로 지붕 저기다가 금줄을 맸더래요. 그래서 이게 훌륭한 사람이 나 두어 존재했구나 거기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어머님 꿈? 내 꿈은 수박도 세 덩어리를 해주는 게 내 손꿈이 그래요. 가 세 개가 되니까 그게 아들 세 명제가 훌륭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늘 그래서 아는이들이 아니 저 처마 밑에 에? 별 떴다는 거 뭐 했다고? 처마 밑에 별 떴다는 거 별이 떴다고? 처마 밑에 호랭이가 지금도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며느리를 저 아들을 또 우리 큰아들을 아니 수진이 꿈꾼 별하고 실제 수진이 꿈꾼 거 어머님이 꿈꾼 별하고 따로 해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 거 그래 꿈꾼 게 아이고 꿈꾼 게 내가 훌륭한 자손을 둘라나. 아니 별이 어디 떴냐고 엄마는. 네 별이 칠성 보대 칠성 아니, 칠성은 일곱 개가 비치잖아. 다시 수진의 꿈에는 그거고 응. 엄마 꿈에 내 꿈은 별이 그렇게 내한테 와 닿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나는 그냥 바보요. 사람이 뭐 훌륭한 며느리 얻어서 아버님 우리 아버님을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랬어. 제와 음수님께 나물만 세 가지를 묶어서 놓고 청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밥 한 그릇 떠다 놓고 과일도 못 사고 아무것도 삼사실과도 못 사고 그렇게 해서 가서 지사를 지내면 지가 먼저 절하며 아버님 며느리 이런 며느리 얻어서 이렇게 도와줘서 사람에서도 잘 아버님 진지를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절을 항상 했어. 항상 그랬어. 그랬으니 우리 어머님은 그 어린 걸 내를 세이다 놓고서도 지산날도 뭐 지사 지낼 거다 그러기만 하지 복귀 나오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며느리 잘 얻었어. 며느리 잘 얻었어. 그러면 응. 먹기는 잘 얻었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살지.
그럼에 댕기셨디야. 그러는 걸 나는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이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살으시다가 너무 고통받고 살으시다 45세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살기가 힘드는 게 누구 동네 사람 애기 낳는 네가 상관할디야. 할아버지 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왜 일찍 돌아가셨냐고. 글쎄 일본인한테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고통받고 맨날 그냥 그때는 일본놈들이 매를 때렸대요. 매 그냥 농채로 매네. 그러면 뚱뚱 붓고 그냥 그렇게 해놔서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해놨더래요. 우리 집에 영감이 면회 간다고 그러니까 아, 어머니 면회 가는데 나도 간다고 쫓아가니까 어머님은 복히고 나는 어리니까 안 복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봐야 되겠다고 창문을 열고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보고 어떤 게 우리 아버지요 그랬다며. 그러니까 순경이 와서 나를 안았다 내리며 달걀고 사탕을 받아 주시고 그러더래요. 그러는 걸 보고 와가지고서도 이제 일본 놈 제껴갈 때 나왔는데 45세 돌아가셨대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좀 며느리를 못 얻을 것 같다니까 너무 못 살아서 못 얻을까니까 저기 아무것이 조카딸이 훌륭한 조카딸이 있으니까 어린게 지금 어린이께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데이다 키워가지고 며느리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그러매 우리 친정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이 딸을 데리다가 키워가지고 며느리 삼으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갈래요 그러셨디야.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아이고 지금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고 이제 과일도 있고 곡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뜯어드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먹이고 그러고 데리다 줄게요 그랬디야. 그러니까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16살이죠. 16살. 16살이 그랬어요. 그래가 그냥 온 입은 그전이 우리 큰 고모가 계신 게 그 아는이가 조카 딸이 어때 그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하니까 사주 날태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편찮아 와서 못 가니까 우리 엄니하고 나를 데리다 거기다 줘서 참 우리 영감이 6살도 먹고 나는 그렇게 어린 걸 데리다 주면 게 거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님을 불러서 아이고 며느리가 너무 애기네 키워가지고 살으라고 그러셔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나랑 결혼 같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절단나고 나는 좀 이렇게 사람의 실이 우리 아들들 키우고 육남매를 키울 때 참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키웠습니다. 어머니. 예. 형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예. 같이 사는데 며느리로 왔는데 우리 아들 저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데리다 며느리 삼으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종각집이고 육남매만인데 오면 좀 신용이 고될 거다 싶은데 온다고 하는 사람 받아들여야겠다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와서 지가 참 아닌 게 아니라 밥해서 주매 제 시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들은 큰아들은 그게 뭐요 특수종말을 해서 고추를 많이 수먹고 그걸 갖다가 나는 팔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구지미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러고 나는 바보라 돈만 있으면 가르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 못 가르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때는 또 윤감이 살림을 했지 내가 관례를 했지 나는 그냥 밥이나 먹고 일이나 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양중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하면 키워서 좀 고맙게 그것들을 받아서 키웠었고 그랬더니 며느리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우리 큰아들이 제동산 가르치느냐고 욕봤습니다. 욕봐가지고 가르치자 나는 바보 마냥 그걸 그냥 지가 자꾸 머리가 있어서 잘하니까 자꾸 올라가면 배운다고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데 참 동네 사람이 다 그랬어. 아이고 그거 산전에다가 농사 져가지고 여덟 식구 먹고 사는 걸 또 과만한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르치려냐고 대학교 가르치려면 가르치다 못 가르쳐서 빚지면 걔도 고상 집이 식구도 고상 그런데 안 된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구설을 듣고서 우리 행편을 알고 말씀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올라오다가 그 촌인데 바위를 지나서 와요. 그래서 그다 장 보따리를 놓고 우리 아버님한테 절을 하며 아버님 나도 이런 못난 며느리 얻어서 도와주셨지만 우리 손자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걔 대학원까지 가도 피단지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성에 참 농사 잘 지먹고 저희 형수는 밥해 날르고 너무 더워서 일하면 밥해 날르고 밥 이고 댕기고 그러면서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생각한 게 내가 제주지 와서 그런 게 아니오. 다 천지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딸들이 나가서 직장생활하며 저희들이 배우고 참 그렇게 한 것도 참 장한기요. 그래서 우리 집이 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제 애들이 크니까 큰 집으로 사가지고 들어가려니까 우리 토가 좋은가 보라고 거기를 사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 안 돼서 그냥 가고 가고 세 사람이 거기서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 못 알고 그래 임자가 있어 따로. 네.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못 가봤지만 네? 못 가보셨지만 네. 할아버지 산소하고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산소하고 할머니 산소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참말로 우리 아버님이 참 그렇게 훌륭하게 참 이 우리 한국을 생각하고 너 일본은 뭐 일본은 뭐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달려들고 막 그렇게 했대. 그러고 그 양반 나한테 잘하느냐고 그렇게 저기 시장이를 말 그전에 말을 가지고 자, 저기 시장 올리는 걸 사러 가면 거기가 말을 끌고 가서 치성 올리고 하는데 산중에서 오니까 또 호랭이가 거기 앉아서 있으니까 이 말은 무서워서 그냥 짐을 집어내버리고 막 차이로 뛰어올라 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여기가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저기 그러면서 그 장정한 걸 이렇게 실어 담아서 이제 한 대다 모여 놓으니까 동네 사람이 야, 우리 아버님 호산이 갔나 보라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오시더래, 이들. 그런데 왜 오느냐니까, 아이고, 아, 우리 아버님 또 호산이 간 줄 알고 그렇게 놀랬다고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장형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시고 그랬대요. 아, 그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할아버지가 말 등에다가 장정할 것을 싣고 오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나니까 말은 놀래갖고 딱딱 떼내서 그걸 다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말이 혼자 왔으니까 놀래서 뭐 지게작대기 이런 걸 갖고서 말이 먼저 뛰어 들어갔지. 오셔서 살아계신 걸 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얘기 아니고 산소 지금 요번에 꾸몄잖아요. 네? 산소 새로 했잖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냐고. 그 다시 어머니 응. 산소 새로 요번에 응. 오시는 분들이 했는데 그거 컴퓨터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훌륭하신 양반이라고 와서 우리 아버님 산소를 제 그냥 새로 고쳐서 떼서 다 붙여서 잘해놓고 나무가 주에 그냥 하도 막 저 커서 그늘이 져서 딴 산대 못 쩐다고 그거 제 펴다가 내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고맙다고 하고 내가 그 우리 아버님 산수를 켜가서라도 본다고 그래도 얘들이 못 간다고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서 갖다 복귀했는데 참말로 고맙고 뭐 참말로 내가 고마웠어. 아이고 자 우리 애들도 잘 못하는 걸 와서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좋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저랬어. 그러면은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그때 공중에서 뭘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에서 들리는 얘기 좀 해보세요. 지가 그래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지 몸이 현차없고 눈이 안 좋아서 참 안과를 데리고 아들이 갔는데 큰아들이 갔는데 큰아들이 데려다줘서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안과를 그랬더니 누구 어디서 사느냐고 그러니까 용전동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보호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큰 며느리가 이몽순이요. 큰 며느리가 이몽순이고 나는 김윤순이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 아 그다답시 거기서 공공에서 그러더라고. 이몽순, 김윤순, 이몽순, 김윤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뭣도 남맛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공중에서 내가 늙으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했나 봐요. 그렇게 공중에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참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없는 집 와서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우애지키고 나는 어떻게 됐든지 우애지키고 살으라고 이렇게 네가 신경을 쓰면 시리 아들들 보고서도 참 아닌 게라니 그렇게 했더니 공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애동이 우애동이 우애뿌리 우애뿌리 열려보인 열려보인 열려뿌리 열려보인 열려보인 우애뿌리 우애뿌리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안 듣긴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내가 그게 민망해서 아이고 시끄러워서 가셔 나 여섯째 도와주셔서 내가 잘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밤에 혼자 그랬어요. 나이도 많아서 나는 인간 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나를 이제 나이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 폐인이 됐으니까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 에이 그건 그렇고 저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저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저께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못된 병을 걸렸을 때 얘기를 해줘서 몸 달아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고 우리 막내 아들도 저렇게 시국에 몰아내서 너 몸 그러고 장모님이 편찮으니까 제기학씨는 거기 가서 병관하느냐고 집이도 없고 그러니까 실에 지가 밥 해먹으면 출근을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람 많은데 가지마. 아 가는 거 아니오. 너희 장모가 아프니까 거기 병관하러 갔는데 너 네가 밥 해먹잖아. 그러니까 네가 밥 해먹어도 어려우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공중에서 그런 거 알려줬다고만 해. 그래서 그 이 공중에서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 내가 전화를 하며 너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그 애들들이 새기고 나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지금도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내가 나이가 90이요. 나이가 90인데 먼저 생각이 애들은 저게 나이가 90이니까 정신이 말짱하도록 안 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이 그래. 우리 아들들 보고 우리 막내한테 전화를 하고 여기 둘째 아들한테 저 혼자 밥 해먹고 밥도 안 해먹었어도 해먹었다고 하고 그러나 싶고 그냥 맨날 그게 걱정이 돼서 너 밥 다 잘해먹느냐고 전화를 자꾸 했어요. 내가 그랬는데 아이고 그렇게 봐도 안 되겠다고 한 일주일을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 저희들이 우리 애들이 참말로는 우애를 지키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애동이 우애동이 열려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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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뿌리는 아 우리 둘째 부부라는 거요. 아니 열려가 열려는 여자야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 열려는 여자야 여자 여자가 어떻게 남자 아니 너 열려동이 그래야 열려는 저기요 여자라고 열려가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아니고 그 잘못한 아니, 거고 내가 열려동이 할 수가 없어 열려는 어머님이고 저기 내가 그래 둘이 아들 둘째 아들 보고 그러시는 거 같다고 아니야 그 열려는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는 열려라고 안 해 충신이나 왜 저 도로 댕기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열려는 여자란 말이야 여자가 열려지 그거는 아니야 저 근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밤이면 혼자 앉아서 빌읍니다 열려 보인다 안 했어도 안 했어 안 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늘에서 제가 아플 때도 제가 안 아픈 척 했는데 위험하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치매가 아니고 하늘에서 그런 걸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코로나 확정 팡창 맞았을 때 너 안 아프냐? 괜찮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전화 받고 깜짝 놀랐는데 괜찮아요 그랬죠 물론 남들보다 약하게 알았지만은 그래서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라 뭔가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앉아 공부를 안 해서 글씨도 모르고 저 귀가 어두워서 짓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 듣기고 어떻게 하면 안 듣겨서 안 듣긴다 그러고 전화도 애들한테도 안 받고 그냥 얼렁 내려놓고 그냥 밥 잘 먹었니 그냥 먹었다고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그랬지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나는 애들한테 너무 짐이 되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랬어요 밤에 혼자 우리 애들 키워주신 것도 고맙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인간 폐인이 됐으니까 도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서 밥 먹는 며느리가 밥에다 주면 먹으면 그게 참말로 나 먹는 대로 지가 맞춰서 그렇게 잘해서 주고 나 쓰는 갇혀온 냉장고에다 나 먹을 걸 며느리가 사다가 넣어줘서 먹게 하고 저 애들이 그냥 와서 두지면 그냥 안 되니까 내 갇혀온 냉장고에다 그렇게 갖다 넣더라고 그래서 그게 고맙고 내가 시방 가도 너무 오래 살고 마침마지니까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출근하고 고맙습니다 했다고 했어 아닌 게 아니라 밤이 잘 때 혼자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애들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간 폐인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 그러면 글씨를 써줘도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고 나 인간 폐인이요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말고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인조 나라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빌었어요. 예. 네. 아무튼 노인네들이 맨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마음에 없는 말씀이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어머님한테 이제는 어머님도 90세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뭔가 어눌해지신다고 또 깜박깜박 하시는 그런 연세인데 보니까 뭐 정신은 그래도 맑은 정신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리를 가도 예. 아무튼 인생이 우리가 생로병사를 누구나 건너뛸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위에 어르신들을 이해할 나이가 오면은 그 노인의 심정 또 시대가 안 맞지만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뭐 어머님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노인네가 태워야지 노인네를 안다. 또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안다. 또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머님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님 말씀을 기록에 남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꾸몄으니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